네, 미국 정신은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전일 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을 상회한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0% 이상 성장하면서 1,800억 원 이상을, 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배, 4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는 299억, 3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이었고요. 특히나 패키지 기판이 최근에 계속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패키지 기판 사업부 쪽에서 호실적을 보였고, 또한 차량용 미드프레임 쪽에서도 20% 정도 전분기 대비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차량용 미드프레임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정체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호실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설되는 상황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출하가 된다면 매출의 사이즈, 볼륨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고마진으로 제품들에 대한 수익성 믹스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에서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전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5만 6천 원,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올렸다고 밝혔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증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전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던 관계로 오늘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거래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과 내일 양일간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휴자금이었던 자금들이 시장에서 매수로 나서기보다는 청약자금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좀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변동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최근에 과했던 성장주들의 단기적인 반등을 나타내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